고민을 꼭 해결해 달라며 제보를 한 박 씨 부부. 6개월 정도 그들은 했는데, 그동안 하소연 한번 못한 채 마음고생을 했다는데요. 8년 동안 얘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그 수면장애잖아요. 잠을 못 자고. 네. 도대체 무엇이 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요? 계속 우리 담을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. 무슨 개나 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쌌겠지.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봤죠. 그랬더니 진짜 사람 똥이더라고요. 8년째 박 씨 부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답니다. 저기 기막히게도 그 불청객은 담과 집 건물 사이 좁은 연마당에 용변만 보고 간다는데요. 박 씨 부부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치울 때마다 속이 울렁거린답니다. 한 달에 뭐 네다섯 번도 싸고. 한 달 네다섯 번 정도? 네. 뭐 서너 번도 싸고. 그러니까 집에 그 시간에 우리 집에서 그게 똥이 나온다는 게 대단해요. 불청객을 잡기 위해 열흘 동안 잠복을 한 적도 있다는 부부는 결국 나도 이걸 참다 7월 30일 날 이거 달한 거예요. 그리고 2주 후 8월 14일 날 아침에 보니까 똥이 싸져 있으니까 똥 싸져 있으니까 이거 촬영이 됐을 거다. 꼼꼼한데 나오죠 이게 처음에. 박 씨 부부의 고민거리였던 불청객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. 그런데 나오죠. 얘가 이제 나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. CCTV 화면에 찍힌 불청객의 모습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온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건장한 남자인데요. 민망한 모습으로 그는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는 듯이 담 위를 걸어다닙니다. 손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있는데요. 그러다 조심조심 박 씨 부부의 뒷마당 쪽으로 내려갑니다. 이곳이 바로 대변이 발견된 곳인데요.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예요. 그 똥, 요 밑에 똥 싸는 거예요. 알몸으로 저렇게 다니는 줄 몰랐어요. 그 옷은 입고 와서 이렇게 했겠지 그랬는데 알몸인가? 아, 얘는 정신. 누군가가 와서 네. 이러고 간다는 건 야밤. 그 기분, 섬짓함. 2분 동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남자는 다시 담을 넘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. 큰 일을 해결해서인지 골목을 뛰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에게 원한을 살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CCTV 속 남자는 왜 부부의 집에 찾아와 용변을 보고 가는 것일까요? 그는 옆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만을 꺼내 박 씨 부부의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. 옆집 대문으로 들어와 담까지 넘은 것을 보면 남자는 부부의 집 마당에 변을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요새 여기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녀? 어. 그런 거 나 진작 봤어야지. 누가 이제 가르쳐줘. 어머나. 진짜 사람. 좋네. 아니 얼굴이. 설마 했던 마음이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어머나로 바뀌어 버리는 남자.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도둑놈이 왔다 가면 똥을 싸놓고 가면은 안 잡힌다고 똥 싸놓고 간다고 그러더라고. 여 가난한 동네 뭔 도둑이 들어. 거기는 먹을 건 없어도 도둑 맞을 건 있다 내 옛날부터. 들어보지도 못해. 유체 그런 게 없어요. 훔쳐간 건 없어요. 한 번도 똥만 싸놨지.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그의 손엔 화장지 외에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. 약간 정신 이상이잖아 봐. 정상은 아니고 막 헐벗고 담이 올라가 있고 그러고. 복구 가서 그렇게 하는 짓을 봐서는 이거는 변태 뭐 이런 종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.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 골목을 돌아다니며 담을 넘는 남자. 그가 노출증 증세를 가진 변태 성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관할 파출소에서도 남자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요.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. 비슷한 사건으로 접수된 건 없어요? 네. 팀에서는
그런 건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. 박 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한 그날 접수된 한 건의 신고만이 있었답니다. 불청객은 주로 새벽을 틈타 박 씨 부부의 집을 찾았는데요. 한 달에 서너 번씩 들려가는 그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혹시 박 씨 집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포착된 것을 눈치챈 걸까요? 밤을 다 틈타고. 밤을 완전 무섭다잉. 그 사람이 그 직접 봤으니까. 병원 입원에 계신 사람.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하네. 저희가 저 현대 3차까지 쫓았대잖아. 밤에. 박 씨 부부와 한 동네에 사는 이 씨가 알몸인 남자와 마주쳤다는데요. 그와 몸싸움을 하다 다리를 다쳐 입원까지 했답니다. 이 씨가 보았다는 알몸의 남성이 우리가 찾는 그 불청객인 걸까요? 100% 맞아요. 진짜요? 네. 제가 앞에서 정확하게 봤으니까 21일 새벽 3시경이요. 2층에 딱 돌아서 3층에 이제 반 정도 안 올라갔는데 안에서 우리 집 안에 쓱 하고 나오더라고요. 그 모습 그대로 모자 뒤로 쓰고 신발도 안 신고 아무것도 안 입고 서 있는 거예요.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나오는 남자를 잡기 위해 몸싸움까지 했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그를 잡지 못했다는데요. 이 사람 무슨 체조선수처럼 딱 내리자마자 뛰어왔다니까요.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. 제가 보기엔 안 다쳤어요. 알몸인 남자가 뛰어내렸다는 것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꽤 높은데요. 진짜 높은데요? 높지요. 어떤 놈인지 뭐 그나마 뭐 하나 나쁘고. 알몸의 남자가 목격된 이 씨 집과 알몸의 남자가 용변을 보고 가는 박 씨 부부의 집은 약 230m 떨어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남자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동네 방범용 CCTV에 남아있을 겁니다.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방범용 CCTV에는 아예 안 걸린다. 아예 안 걸린다니까. 그걸 그렇다는데 그걸 한 4시간씩 코골해서 계속 봤는데 걸리질 않으니까 이상한 거지. 두세 시경에 이렇게 알몸으로 활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걸음걸이라든지 그 외양에서 굉장히 어떤 여유로운 이러한 행태가 묻어나거든요. 본인의 생활 반경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뭐 반경 1, 2km 이 안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거주지가 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. 박 씨 부부의 집을 중심으로 1, 2km 반경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. 즉,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키와 몸무게를 추정해보기로 했습니다. 한 170 정도 되는 키에 85kg가량의 체중, 그리고 눈두덩이 약간 좀 두툼한 편이면서 코가 높은 사람, 뭐 목이 두껍고 좀 짧고 네.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요. 예. 키 170cm,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, 큰 눈에 높은 코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랍니다. 동네 주민들 중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 정도로 잡힐 정도면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. 그렇죠. 누가 보면은 알지. 그 동네 사람이 보면 아 누구다 알지 그런. 사람이 활보하는 거 보면은 동네를 잘 알고. 그런데 얼굴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렇네. 대변 이외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알몸의 남자.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? 대부분의 변태 성욕이 처음에 노출증이나 가늠증에서 시작을 해요. 그러다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요. 몇 년이 지나고 계속 냅두면요. 제일 최악의 성범죄자로 갑니다. 노출증에서 관음증, 그리고 성범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진화. 2011년 8월 31일에 발생한 성북동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그 무서운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밟고 미리 준비한 통을 놓은 후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는 남자.
이날 성폭행을 저지른 남자를 사람들은 바바리맨으로 알고 있었답니다. 노출증이 관음증으로 이어졌고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. 모자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. 자신의 모발이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. 모자뿐만이 아닙니다. 자세히 보면 그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분을 감추어주면서 동시에 활동성까지 좋은 남자의 장갑 속에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. 알몸의 남자가 출몰하는 지역에서 다른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하루는 또 제가 찌개 끓일 때 여기 가스가 반 거예요. 여기 제가 요만한 팬티로 짜고 입었으니까 더 쳐다봤겠지. 뭐 하면 이쪽에 담 여기 집 끓팅이 있으니까요. 너무 게 좋아요. 남자는 이미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노출증과 남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관음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리고 놀란 게 집 안에서 나왔죠.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. 그렇지. 난 여기 아는 거 사정 못 봤으니까. 그렇죠. 무지하게 당황을 했어요, 진짜. 울컥하더라고요. 눈물까지 날 뻔했어요. 지난 8월 21일 이 씨와 마주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남자는 이 씨에게 폭력성까지 보였습니다. 그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. 만약에 범죄 기회가 생긴다면 절도라든지 강도, 폭행, 뭐 성범죄 이러한 식의 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본사건의 검거가 굉장히 본사건 범죄자의 검거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8년째 알몸의 남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박 씨가 어디론가로 향하는데요. 바로 알몸의 남자와 격투 끝에 다리를 다친 이 씨의 집입니다. 디디만 아파요 지금도. 웬만하면 지금 걷지를 않아요. 걸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. 지금 여기 피는 한 8cm 되는 거를 5개 정도 박았어요 지금 이제. 부상으로 직장까지 잃었다는 이 씨. 답답한 것은 박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남이 똥을 8년 동안 치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많이 먹나 봐요. 폭식을 하나 봐요. 그냥 막 된 똥을 안 싸고 맨날 섰어 똥을 한 무대씩 싸놓는 거예요. 비우가 상해서 밥을 뭐 치우고 나면은 단지 나는 8년 동안 받은 그 고통 때문에 빨리 잡아야겠다. 응? 얼굴을 내면 진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제보 전화가 들어가지고 신속히 잡힐 거 아니에요. 남자의 얼굴을 공개해 하루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그를 공개 수배할 수는 없습니다. 8년 동안 이곳을 누비던 불청객이 두 달째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혹시 자신의 끔찍한 취미를 멈추기로 한 것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더 끔찍한 괴물로 진화 중인 것은 아닐까요? 지난 8월 9일 새벽 4시경 서울 대림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자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.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골목을 막고 있던 순찰차가 6대, 동원된 경찰관이 12명. 그것도 모자라 추가 지원 요청까지 한 새벽녘의 추격전. 골목 추격전 끝에 검거된 이 남자, 놀랍게도 알몸이었습니다.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자와 장갑만을 끼고 있었는데요. 1년 동안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이 씨는 면회를 신청했는데요.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다친 사람이다 말을 다시 전했는데도 안 하겠대요. 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.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제가 치르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. 오늘 왜 보신 거예요?